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접니다. 누구? 예, 이정원입니다. 아, 개평수? 예, 원님 주무시다가 받으셨어요? 아니, 자려고 막 했었지. 네, 원님 지금 만 명이 또 이렇게 의원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아, 거기 뭐 하는 데였는데? 여기 방송하는 곳입니다, 원님. 아, 지금 방송 중? 네. 아. 예, 지금 방송 중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님 목소리가 자고 일어나셨네, 주무시다 깨신 듯 들으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자려고 했어, 자려고. 이 시대의 참 분석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1라운드, 2라운드 국감의 총평을 듣고 싶다. 총평? 총평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욕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네. 이유는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을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켰어요. 왜냐면, 예, 맞아요. 저희도 그런 거 느꼈어요.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 중이잖아요. 그 관심 없게 만들고. 그 자기 당 후보들이 뭘 했는지 국민들이 관심 없게 만들고. 또 이재명 지사를 국감장에 굳이 불러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진짜 많이 줬어요, 이틀 동안.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의석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밝혀졌어요. 다섯 가지요? 네. 예, 어떤 게 있죠, 아버님? 첫째,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돈 받은 자는 대체로 급작들이다. 돈 받는 자들은 대체로 군킴당이다. 급작분들이다. 급작분들. 네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재명은 돈을 안 먹었다. 이재명은 돈을 안 먹었다. 다섯 번째는 이재명은 유능하고 똑똑하다. 이재명은 유능하고 똑똑하다. 네,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줬어요. 국감장에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코미디 웃음 대상은 이제 그쪽이 가져갔죠. 김용판. 네, 가짜 그래서 사진.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단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들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밝혀진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걔네들이 네. 그렇게 그분이 누구냐고 따졌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재명은 씨알머리가 안 먹혔다. 네. 그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많이 불만이 있고 부족했는데, 국민의힘에 비교하면 훨 낫더라. 오늘 조응천 의원님이요, 인기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싫어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조응천 응원 난리 났습니다. 조응천 의원마저 괜찮구나, 오늘은. 그래서, 백혜련도 응원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욕 엄청 먹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공격 본능? 방어 본능? 이런 게 살아났구나. 역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막 불만이 많았던 그런 플레이어들이 그래도 제 몫을 다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도 역시 민주당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기특하고, 그리고, 그동안 욕했던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았을까? 전부 이제 문자 폭탄 대신 응원의 문자를 보내기로 오늘. 그래서 이럴 때는요, 조응천 의원에게도, 백혜련 의원에게, 누구에게도 고맙다. 정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 저희가 오늘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아, 잘하면 응원 문자가 오는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자 폭탄이 왔구나. 맞아.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굉장히 조응천 의원이
되게 불만이었는데 오늘은 칭찬 문자 네. 폭탄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잘해줬다 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해달라 네네네 네,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에 보면 네. 못하면 못한다고 네. 잘하면 잘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잘하면 팬클럽 회원이 돼줘라 그리고 후원금을 쏴줘라 아. 그래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나를 칭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정청래한테만 잘했다고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왕따가 돼 그렇죠 그 원인 모를 왕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의문의 왕따패 의원님. 그러니까 저한테만 응원하지 마시고 네.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칭찬을 하고 후원금을 넣어주면 네. 아 내가 다시 칭찬을 받아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국회의원들도 다 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의원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해란이 네. 국감 때보다 오늘 더 형편 없었거든요. 네. 저쪽 화력도 없고. 왜 그러냐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 제가 이제 우선 경기도 국감을 왜 행안위하고 국토위에 사느냐. 의원님 제가 잘 본 거 맞아요? 네? 제가 행안위 국감보다 이번 오늘 국토위 국감이 저쪽 국힘당이 포기한 듯이 화력도 없고 멤버도 없고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월드컵 결승 예선전 통해서 결승행이 진출이 됐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저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요. 아... 행안위 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고 네. 그때 뭐 박수를 받든 미움을 받든 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국감은 에이 한번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리고 생중계도 잘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아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국토위는. 그래서 전문용어로 판때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잔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꾼들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경기도 국감을 왜 하느냐 행안위에서 국가 2임 3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선관위 그리고 각 지자체 여기를 이제 피감기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자체니까 이제 국감을 간 거고 국토위는 또 전체 광역단체를 다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상임위 그 두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경기도 하는데 저도 행안위 할 때 두 번을 갔어요. 의원님 원래 행안위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는 남경필을 상대로 했었죠. 아,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의원님 네. 어떻게 보면 같이 의원님도 지금 사실 국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체위에서. 내일 네, 종합국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종합국감? 네네. 내일 정청래 의원님 거 저희가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네. 의원님 솔직히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좀 못 받고는 계세요. 근데 의원님 저요? 네, 지금 문체위 국감 조계종에서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문체위 국감이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다루지는 않는데 네.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정청래가 이번 국감에서 한 건 한 거 없으세요? 저 여러 건 했죠. 네, 좀 알려주세요. 의원님 거. 자랑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BTS, 네. 뭐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갖춰야 되잖아요.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만 잘하러 가면 안 되고 유소년 축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제가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66개국 406명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대한민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네. 드라마 영화예요. 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K컬처라고 문화 선진국이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BTS가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건너뛰어서 얘기한다면 네. 첫 번째 문화 컨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출발한 거예요.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네. 가위질 하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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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JSA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가 나왔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류라는 말은 김대중 네.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한길 장관이 만든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류라는 말이. 근데 이제 그때 음반 산업도 같이 떠야 되는데 제가 그때 초선 때 문광입니다. 네. 아이돌을 여기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음반 산업을. 제가 그때 SM을 찾아갔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불법 무료 다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반을 만들면 불법 무료 다운으로 돈벌이가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문화부한테 제가 얘기해가지고 저작권 이제 뭐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저작권이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저작권 보호.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거의 인터넷에서도 노래 공짜로 다운받았거든요. 네, 불법 무료 다운이 이제 유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꿈꾸고 이제 아이돌에 도전하는데 아이돌 스타가 이제 그때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다 노예 계약서다. 근데 표준 계약서를 노력 끝에 10년 만에 만들었는데 네. 이 표준 계약서가 지금까지 눈 가리고 망했던 거예요. 부속 합의서를 통해서 아이돌 연습생을 다 노예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리고 이제 웹툰, 웹소설, 이 작가들에게 다 뜯어가거든요. 네네. 불평등 계약으로. 네네. 그것도 이제 시정 조치하는 걸로. 웹툰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거의 뭐, 그, 대리점 갑질하듯이 하고 있더라고. 예, 예. 그것도 이제 적발해 냈죠. 그리고 지금 골프 인구가 거의 600만에 달하는데 지금 골프장들이 네. 코로나 이후에 일본의 네. 3.5배, 4배 가까운 그린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니까 네.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인구가 그래서, 600만이라네요. 그건. 그래서 이제 대충수 얘기를 듣고 이모경 의원한테 토스를 네. 했어요. 네. 그건 당신이 해결해라. 꽤 크죠? 네네.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의, 좀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국감, 경기도 국감은 김용판의 그 가짜 사진, 돈다발 사진 그리고 네네. 이영 의원의 푼돈 발언, 잔돈 발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면 돌파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 국감을 고비를 넘겼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남은 과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웅, 조성은 그 녹취록 등 공개되고. 네네. 검찰로서는 또 물 들어온 시기거든요. 네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네. 또 기계적 균형, 형평성. 그래서 윤석열 검찰 소환을 하게 된다면 네. 이재명 후보를 끼워 넣기로. 아, 그런 식으로. 네, 소환할 가능성도 이제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검찰이 뭐 중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더라도 참고인 신분이라도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검찰로서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네네. 이런 이제 알리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제가 이 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미리 있잖아, 그런 경우는. 네. 검찰이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미리 있잖아요. 미리가 우리가 막 떠도 사전에. 그렇지. 뭐 이럴 수 있다, 검찰 니들 이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미리 이제 노티스를 하는 거지. 네. 그래야 충격도 적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은 사실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편이에요. 예, 검찰은 검찰 편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윤석열을 불러서 예를 들면 소환 조사를 한다. 얼마나 자기들이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검찰 선배 전직 검찰총장이지만 우린 다 수사를 한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끼워넣기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사 부려 튼튼 대비를 잘하자 우리가. 네네네. 네,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 이제 마지막 국감 지금 치르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4명 누구랑 붙어도 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 속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냐, 응? 뭐 이런 좀,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네. 갈 길은 멀고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요즘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10년 집권했고요. 네. 젖짝에서 9년 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나머지 기간은 다 저쪽에 했어요. 우리가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기득권의 카르텔은 굉장히 견고한 거죠. 그렇죠. 보수의, 네, 그래, 보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대선은 쉬운 선거가 없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론조사 이런 것이 우리가 질 수 있지, 우리가 약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된다. 언제나 항상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힘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노력하고 더 합력이라도 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보면 네. 아직 원팀이 구현이 안 됐잖아요. 예, 아직 그래서 대선 후보 네. 컨벤션 효과를 좀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컨벤션 효과는 커녕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도 네. 사실은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분이 막걸리 마셔야죠. 아, 막걸리 마시고 또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또 미웠던 감정 그냥 녹아내리고 네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좀 당위성이 많이 전파가 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은 항상 네. 원사이드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냥 늘상 우리가 상처가 나는 말이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네, 네.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간절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설득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전혀 할 일이 없으면 댓글이라도 달아라 이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감이 끝나자마자 네. 이제 뭐 두 분이 만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대선 끝 투표 날까지는 을이에요, 을.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뭐 악수를 하든 막걸리 먹든 포옹을 하든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낙연 그 총리가 뭐 설득을 하고 그 둘이 또 계속 같이 다니는 모습 보이면 또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갈 길이 머네요, 의원님. 의원님이 좀 네. 이번에는 맨날 네. 배우하지 말고 네. 좀 앞서 정청래 좀 앞서서 좀 뭐 좀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내가 손 들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뭘 맡기든 하면 한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 제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어떤 누구한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라. 예.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종원 PD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전국을. 그 잘하잖아, 내가. 옛날부터 의원님이랑 나랑 전국 다 다녀. 뭔지 대충 알겠어요? 예. 아니 또 뭐 민주당 뭐 유세단이네. 안 봐도 뻔하잖아. 떨어졌을 땐 덕헌 유세단. 어? 붙었을 때는 평화철도 999. 뭐.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녀야지. 어떻게 해요, 의원님이랑 아니, 저랑.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개총수 얘기를 했어. 예. 뭐 저야 뭐 늘 현장 벌써 우리 12년째인가 그 몇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의원님? 세 번째 전국. 예. 전국 더 같이 다녀요, 뭐. 언제 안 다녔다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네. 내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의원님 버스 한 대만 대절해 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왔어. 우리 또 개국본 의원단 있잖아, 어머니들.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그렇죠. 해볼까.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제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예. 이재명 압승. 예. 그리고 어쨌든 행안위 때, 축구 경기를 치면 5대 0. 5대 0. 예. 의원님 지금 12,000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6대0. 네. 12,000명이 이 시간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아까 8,000명에서 시작하는데 의원님 인터뷰하는 동안 4,000명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12,000명이 넘었어요 이 시간에. 의원님이 우리 시청자들 힘내라고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아니 왜 잠들 안 자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한다고 했더니요. 네. 진짜 늘 깨어 있어요. 안 자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언제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뉴스 공장 하기 전까지 깨어 있으세요. 아
뉴스공장 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깨어 계세요. 지금 몇 분이 계시다고요? 12,088명. 네.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좀 아재 개그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손에 왕자를 썼잖아요. 네, 손에 왕. 요즘은 왕을 안 뽑거든요. 아. 대통령을 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대통령을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아, 왕을 안 뽑으니까. 그렇지. 예.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 대통령을 그렇지. 뽑아야 되는데 왕자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땡.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흥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흥하는 이유 얘기할까요? 네. 어렸을 때, 이종원 PD 코 흘렸어? 안 흘렸어요? 당연히 흘렸죠. 네. 흘렸지? 네. 그럼 엄마 코 잡고 뭐라 그래? 코 풀어. 흥해! 이러잖아. 아, 흥해. 그러면 흥! 이렇게 하잖아. 네, 흥! 네, 하죠. 그래서, 그런 국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흥하고 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뭐, JTBC에서는 나왔던데, 네. 윤석열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종원이란 이름은 이종원이 많이 부릅니까? 이종원 이외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까? 이외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그렇죠. 내 이름은 내가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정청래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게 나의 이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윤석열은 윤석열로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국어 표준 발음법상 윤석열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 국립국어원 국정감사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 예. 근데 이제 윤 띄우고 석 기쁠 열자거든요. 열이 아니에요. 석열. 그래서 석 열이에요. 그럼 여름 법칙에서 서결이 맞는 거예요. 윤석열. 윤석열. 이게 국어 표준 발음법이에요. 근데 국어 표준 발음법과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국어 표준 발음법 위반이에요. 그분은 왕자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자를 쓴 것도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왕을 안 뽑으니까. 그런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표준 발음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네. 세종대왕께서 노하십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여담인데 네. 얼마 전에 정봉주 의원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유튜브나 중심인 나로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나를 찾기 시작한대요. 요즘 정봉주 의원님의 활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뭐 정치적 제자이니까 네. 제가 이제 험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자제하니까 이제 정봉주를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네, 예. 스키다시로. 예. 그래서 뭐 활약하고 있는 건 내가 보고 있는데. 아, 의원님 스키다시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정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냥 그뭐뭐 밑반찬 뭐 밑반찬 예, 예. 뭐 콩자반 예. 예. 콩자반으로 할게요. 예. 예. 근데 예. 뭐 나의 정치적 제자가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네. 예,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엄청 많죠. 예. 근데 이제 몸 연령이 낮아요. 예. 예, 젊어 보이잖아요. 예. 거기가 60년생인가 59년생인가 그래요. 한갑이 넘었어요. 아, 59년생이요? 60인가 59에. 예. 근데 이제 정봉주 의원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진짜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밑에 네. 살아난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고. 네. 그래서 기발하고 기상천외하고. 그러나 정봉주는 항상 이렇게 명쾌하고 경쾌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속에 슬픔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봉주를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국회의원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한 게 아니고 MB 때 그 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설령 여러분 정봉주 의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저를 봤으라도 정봉주에게는 까방권을 줘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봉도사 형님은 저희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시청자가 또 13,000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어려워하죠? 정봉주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님. 저는 문 열고 저를, 들어가도 돼? 그치. 저를 보면 상당히 겸손해져요. 예. 그리고 두 손을 앞에 모으죠. 예, 맨날. 예. 들어가도 돼? 주차장에서. 예? 주차장에서. 우리끼리 얘기고. 네, 의원님. 귀여워요, 귀여워. 예. 밤늦게 이렇게 13,000명 정도 계시는데, 의원님, 전화 꼭 연결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의원님, 다 같이 우리 대권 반드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앞장서주세요. 저희가 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뒷장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항상 앞장이지. 네, 늘 앞장서세요. 네. 제가 뒷장. 아, 그리고. 네. 그, 이산타파 분들에게도 좀 감사함을 전해 드려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9월 달에. 네, 네. 후원금을 다 마감했잖아요. 네네. 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유, 그래서 네. 요즘은 네. 그런 문자를 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후원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아, 돈 안 들어간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기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시영 TV에서도 네네. 아 죄송하다. 계좌를 닫았다. 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나한테 또 불만이 있다고 막 불만이 있는 듯이 막 왜 안 들어가냐고. 두 달만 참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문자를 열린다. 막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에 열린다. 두 달만 그래서, 참아라 하면 되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동작의 이수진 의원에게 네. 좀 보내주십사.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2시에 책이상 네. 이수진 예, 두 분 나오십니다. 아니 근데 나보고도 나가라고 그러던데? 그 의원님도 오셔요. 3시 하면 되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그랬더니 아니 뭐 의원님하고 나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던데? 그래서 나 몰래 왜 내 일정을 잡았지? 응? 아유, 알았어요 의원님. 네. 이수진 의원에게 전화 한번 해봐요. 아 지금 몇 신대 전화를 해요, 어머님. 그래도 네. 그 목소리 너무 귀엽잖아. 네, 알았어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